네, 여러분 날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왔어요의 기상캐스터 윤서영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시죠?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고 바람이 살짝 불면서 체감온도 한 영하 4도선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광주가 영하 0.8도 내려가 있고요. 지금 대전이 영하 2.7도, 대구가 2도 이렇게 남부지방도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 중부지방도 아침은 조금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엽리님이 오늘도 날꽃 찾아 산만리라고 레드승탁님, 김윤재님, 이다희님, 유창우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조금 출근길에 쌀쌀하게 느껴지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 그리고 광주랑 대구가 14도까지 올라갑니다. 남부지방은 거의 15도 가깝게 올라가서 3월 중순만큼이나 포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의 서울의 평년 기온이 6.9도인데 서울도 지금 뭐 낮 기온이 거의 한 4도 가깝게 더 높죠. 그래서 오늘도 낮 동안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교차에 조금 걸맞게 옷차림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현미님이 좌우대칭 아니네요 라고 바로 알아봐 주시네요. 어떻게 바로 알아봐 주시죠? 제가 드디어 이 핸드폰에서 좌우 반전 기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글씨를 제 글씨로 가져와 봤어요. 정경화님이 옷색이 참 따뜻해 보인다고. 오늘 봄 같은 날씨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봄 느낌이 나는 의상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하고 모레 사이 전국에 비, 눈 소식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오후에 수도권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 좀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 지역, 그리고 뭐 산간 지역, 또 경북 산간 지역까지도 눈이 조금 내릴 텐데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 중반에 비가 한 차례 내리고, 그 다음에 요 비가 그치고 나서 모레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목요일날 낮에 기온이 7도, 그러니까 전날이 한 10도를 살짝 웃도니까 조금 내려가죠. 목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반짝이라고 써놨죠. 반짝 추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날 다시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0도, 이렇게 주말에는 다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근길에 조금 시야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영남 지역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대구, 청도, 창녕, 안동, 진주, 합천, 고령, 군위, 요 지역에는 지금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가시거리가 한 300m 정도가 되네요. 지금 영남 지역을 비롯한 내륙 지역 중심으로 출근길에 조금 시야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규님이 비가 많이 오나요? 출장 가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에서 10mm로 비가 뭐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풍과 벼락이 조금 치면서 요란하게 조금 내릴 것 같아요. 남해안 지역은 요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이 여러분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니 올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서 벌써 이제 3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달력 한 장이 딱 넘어가면서 이제 봄 기운이 더욱더 완연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알록달록하게 피어나는 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맘때쯤이면 항상 궁금해지는 봄꽃 개화 전망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한 이 시기쯤에 기상청에서 늘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우리가 기상청이 이제 민간 기상업체로 봄꽃 개화 전망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는 K-웨더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봄꽃 개화 소식을 조금 전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꽃은 개나리입니다. 양찬이님 생일 축하드려요. 개나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3월 13일에 가장 먼저 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꽃이 필 거라고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보통 한 3월 중순부터, 중부지방은 3월 하순에 개나리, 노란 샛노란 예쁜 개나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나리가 핀 후에 한 2-3일 정도 조금 뒤늦게 분홍분홍 진달래도 같이 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가 3월 16일로 가장 먼저 핍니다. 제주도랑 부산, 그리고 이제 서울이 3월 27일로 지금 예보가 되어 있죠. 기온이 조금 낮은 춘천 같은 강원도 같은 지역에는 4월 초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봄에 가장 인기가 많은 꽃은 아무래도 벚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년보다 올해 조금 더 일찍 피어난다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2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구가 3월 26일, 대전이 4월 2일, 그리고 서울이 4월 6일날 이렇게 벚꽃이 피어납니다. 근데 벚꽃이 우리가 예쁘게 딱 만개한 모습을 보려면 개화를 하고부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장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더 더해서 남부지방은 한 4월 초, 중부지방은 4월 중순에 가장 예쁜 벚꽃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벚꽃 개화 시기 전망이 조금 딱 정확하게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벚꽃과 관련된 축제를 하는 지방 자체 단체들이 조금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언제쯤 이렇게 벚꽃이 펴서 예쁜 꽃놀이를 갈 수 있을지 저도 많이 기다려지네요. 저는 요즘 봄을 맞아서 제가 요즘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그 벚꽃 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그 노래를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잘 치게 되면 나중에 뭐 인스타 같은 데다가 한번 용기 내어 올려보도록 할게요. 과연 잘 치게 될까요? 코드가 복잡하진 않은데 이게 약간 스트로크 박자가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레게풍의 박자여가지고 따라가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날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맑고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지금은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도 영하 1.2도고요. 전주도 영하 1.3도, 대전도 영하 2.7도로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게 시작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1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도 가깝게 기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심지헌님이 전주 날씨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전주 기온이 영하 1.3도에 바람 조금 불면서 체감온도 영하 4도선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오늘 전주도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전주 낮 기온이 1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주는 대체로 막다가 이제 오후 되면서 구름만 살짝씩 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여러분들 조금 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 중반에 제가 비 소식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 소식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수도권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서울을 포함한 경기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는데요. 비 양은 5에서 10mm로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조금 동반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 것 같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조금 남해안 지역에는 요란한 비가 예상이 되고 양혜라님이 이탈리아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양혜라님 이탈리아에 계신가요? 양혜라님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탈리아 날씨까지는 잘 모르고. 자, 보시면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 일부 지역하고 산간 지역에는 눈하고 비가 함께 섞여 내립니다. 그래서 강원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또 쌓일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 중반에 비가 내린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목요일날 비가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 찬 바람이 조금 밀려들어 오면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모레 낮부터 목요일 낮에 기온이 이제 7도에 머뭅니다. 내일 낮 기온이 여러분 10도니까 이제 조금 내려가는 거죠. 이때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데요. 제가 여기 반짝 이렇게 써놨죠. 오늘 반짝만 춥고 다시 주말에는 또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 봄나들이 옷만 조금 따뜻하게 하신다면 물론 아침엔 조금 쌀쌀하지만요. 봄나들이 나가기 좋을 것 같고요. 박근덕님이 미세먼지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 다만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충북하고 전북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보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이 이미 경기 파주시나 아니면은 뭐 인천도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강원 영서 지역에 속하는 강원 원주시도 80 마이크로그램을 살짝 웃돌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뭐 모두 다 80을 그냥 살짝 웃도는 정도입니다. 많이 나쁜 건 아니고 오후부터는 조금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쌓여있던 미세먼지도 조금 날아간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출근길에 조금 시야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대구, 청도, 창녕, 안동, 진주, 합천, 그리고 고령, 군위. 입에 조금 안 익는 지역도 있네요. 제가 잘 모르겠나? 고령하고 군위 이 지역까지 지금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길에 조금 시야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채 300m 정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시거리가 답답하다는 거 출근 특히나 영남 지역 계신 분들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까지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비가 예보가 돼 있으니까 제가 내일은 날씨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날씨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6시부터 7시 반까지 모닝 와이드로 여러분들에게 날씨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 또 날씨 궁금하시면 모닝 와이드도 함께 해주시고 8시 날씨 왔어요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우리 내일 만나요.